안녕하십니까. 홍콩 강시장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9월 중순이나 돼야지 이제 외국인들이 홍콩에 오시기 때문에 당분간 홍콩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원래 직업이 가이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14년 전에 홍콩 가이드 자격증 시험 준비할 때 그때 이제 홍콩에 10대 관광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오늘부터 홍콩에 10대 관광지 랜선 투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뭐 가보셨던 분들 그리고 아직 홍콩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스탠리 마켓을 갈 건데요. 가는 이유는 일단은 저희 집에서 제일 멀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먼 곳부터 찍고 한번 이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6월 25일인데 일단 한국은 오늘 이제 6.25 69주년 되는 날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조금 과거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피 흘리신 분들 또 유엔군들 감사를 드리고 오늘을 홍콩은 단오절이거든요. 휴일인데 솔직히 저 예전에 가이드 일하면서 뭐 스탠리 마켓, 리퍼스 베이 엄청 많이 가가지고 조금 지겹긴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한번 가는 거라서 바쁘시지 않으시면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콩 시내에서 그 스탠리 마켓 갈 때에 가장 편리한 방법은 되게 패키지에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가이드분 설명 들으시면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친사추이에 973번 버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가는 길이 되게 재밌거든요. 단점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신사추이 시내 한 바퀴 삥 돌고 그 다음에 웨스트 해저 터널을 지나서 저쪽 홍콩대학교 쪽 굉장히 산길이면서 좁은 골목길을 막 지나가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넘어가서 홍콩섬 남단을 갈 때는 조금 길이 따분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니면은 이제 뭐 센트럴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드미럴티 쪽에서 버스를 타시는 게 조금 시간은 빠른데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여기 심사추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973번 버스를 타고 가시는 게 되게 재밌을 거예요. 예전에 가끔 이용했던 여기 아이스파이어 매장 아직 영업을 하고 있네요. 여기 이스트 침사추이에 왔습니다. 확실히 관광객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참 가이드 일 많이 할 때 여기 관광객들을 데리고 딤섬을 먹었던 식당인데 되게 그립네요. 너무 더워서 지금 여기 안으로 지금 안에 가서 에어컨 바람 좀 쐬고 어차피 또 나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는 지금 중국에 있는 아파트들을 수교시켜주는 부동산 에이전시인 것 같아요. 아 슬프다 슬퍼. 여기 1층에 여기 매장들이 많았는데 다 문 닫았네요 지금. 여기 성인용품 파는 곳만 경험을 하고 있고 여기 카페는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문을 닫거나 아예 이제 폐업한 매장들도 눈에 보입니다. 여기 뒤쪽에 있는 길이 이제 저희 제가 이제 가이드 일할 때 끝기지 진짜 관광객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딤섬 식당을 갔었는데 홍콩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차장이 많지 않아가지고 차가 섰을 때 빨리 좀 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탈 때도 빨리 타야 되는데 꼭 이제 여기서 보통 딤섬 먹고 이제 마카오를 보내야 되는데 보통 마카오 배 시간이 2시 반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관광객이 뭐 30명인데 뭐 28명은 버스에 탔고 2명이 화장실을 막 가가지고 뒤에 버스는 막 빵빵 거리고 막 기사 아저씨는 빨리 출발하라고 하고 손님은 안 오고 네, 완전히 막 다시 막 올라갔다가 손님 찾아가지고 내려오기도 하고 네, 되게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들도 되게 그립습니다. 네, 지금 973번 버스를 탈 수 있는 네, 버스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100년 만에 이게 973번 버스를 타고 지금 그 스탠리 마켓을 이동 중이고 지금 심사추에 페뉴실라 호텔 네, 지금 이동 중입니다. 지금 페뉴실라 호텔 앞에 분수대는 여전히 네, 활기차게 저렇게 진짜 또 간만에 하버시티가 있는 지금 캔톤 로드를 지금 이동 중입니다. 네, 지금 앞쪽으로 이 빅토리아 하버 시계탑 하고 이제 저희 스타필의 선착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1881 헤리티지입니다. 100년 만에 웨스트 해저 터널을 이용해서 지금 이곳 구룡반도에서 저쪽 앞쪽에 있는 홍콩 섬으로 이동 중입니다. 차가 진짜 없습니다. 자,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슈의 버스가 이렇게 아주 좁은 이런 경사진 길을 올라가는데 이 버스가 이런 재미가 있어요. 한번 영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이 엄청 좁고 엄청 경사가 심하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길이 꼬불꼬불한데 아주 이 버스 노선 중에서 조금 재미있는 그런 노선인 것 같아요. 홍콩에는 이런 그 성당이라든가 천주교라든가 이 성공회 계통의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대학교, 홍콩대학교 전철역입니다. 바로 왼쪽에 홍콩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고프로로 그 심사추에서 스탠리 마켓까지 이동 영상을 찍고 있는데 나중에 풀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홍콩 로드뷰 제 채널에서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가이드 일 많이 할 때 이제 저녁 식사를 먹었던 에버딘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에버딘 소산시장입니다. 원래 이쪽이 옛날에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에버딘 안쪽에는 많이 안 들어와 봐가지고 몰랐는데 학교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도 학교가 있고 저쪽에 산자락 쪽에도 학교가 지금 두 개나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 에버딘이 이렇게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수상거기 많았고요. 저기 앞에 아쉽지만은 그 트럭석 지붕으로 된 곳이 점보 레스토랑인데 얼마 전에 문을 닫았다고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저기서 예전에 그 영화 도둑들도 찍었고 굉장히 조금 유명한 곳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지금 간만에 해양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위에 케이블카는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홍콩 경찰학교입니다. 원래 여기서 학생들이 교육훈련을 받고 경찰관이 돼가지고 범죄인들을 많이 잡았는데
네, 작년부터는 네, 지금 홍콩 시위 때문에 홍콩 사람들을 막, 네, 막 때리고 있습니다. 네, 좀 가슴이 아픕니다. 평상시에는 여기 버스에 승객이 적은데 오늘 휴일이라서 이쪽이 조금 바닷가도 있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버스를 타고 외곽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지금 딥 워터베이 해변가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저렇게 홍콩에 있는 건물에는 중국 국기 말고 저렇게 홍콩 국기만 조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 때문에 난리인데 홍콩은 그래도 좀 방역을 잘 해서 이런 해변가에도 오는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이렇게 피서를 즐기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바닷가 쪽 입구라서 차가 조금 막히고 있습니다. 여기라도 되게 분위기가 활기차서 저도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예, 지금 뭐 바베큐장도 예,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예, 많습니다. 잠시 후에 홍콩의 10대 관광지 중에 한 곳인 이펄스 베이를 지나가는데 이펄스 베이는 제가 지금 예, 촬영 제작비가 부족한 관계로 지금 그냥 이렇게 네, 버스 그냥 창가로만 네, 감상해 주시고 나중에 제작비가 생기면 다시 와서 네,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용이 지나간 아파트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페라리 매장 네, 지금 설치한 뒤에 영업 중입니다. 네, 지금 리퍼스 베이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리퍼스베이도 해변가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피서를 예, 즐기고 있습니다. 스니마켓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도 길이 엄청 꼬불꼬불하고 경사진 길이 많습니다. 스탠리 플라자 정류장에 도착을 했고요. 뭐 여기 내려서 예,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아, 제 스탠리마켓하고 스탠리마켓 중점에 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도착을 했고요. 확실히 오래 걸리네요. 973번이 신사초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 걸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오실 때 시간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973번 버스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